불타는 청춘의 청춘들이 새해를 기념했다. 2일 오후 방송된 SBS 예능 프로그램 불타는 청춘에서는 새해를 기념하며 전남 신안을 찾은 청춘들의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방송에서 권선국은 새벽 일찍 일어나 일출을 보기 위한 준비를 했다. 지난 방송에서 권선국은 첫 일출권을 얻어 함께 가고 싶은 친구를 뽑았었다. 모두가 일출권을 비하는 가운데 권선국은 박선영을 선택했다. 권선국은 선영이와 함께 가서 파이팅하고 싶은 마음이었다. 인생의 오빠로서 함께 힘을 내자고 말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자신의 신발에 일출권이 담겨있는 모습을 본 박선영은 최성국 몰래 최성국 신발에 일출권을 옮겨 넣었고 결국 권선국과 최성국이 일출을 보러 갔다. 하지만 날씨가 좋지 않아 황금빛 일출은 볼 수 없었다. 그럼에도 두 사람은 긍정적인 마음으로 새해에는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기원했다. 아침이 되자 청춘들은 다 함께 아침 밥을 만들었다. 신안의 천일염을 넣은 된장떡국과 소시지 구이 등의 음식으로 맛있는 아침 식사를 했다. 지혜가 만든 된장떡국을 먹으며 모두가 새해 인사를 나눴다. 특히 김도균은 신안의 천일염에 대해 설명하며 이후 소금 투어를 가자고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이에 권선국과 박선영, 장호일은 김도균과 함께 염전을 방문하고 천일염 해수팀을 하며 소금을 즐겼다. 한편 최성국과 김국진, 김광규는 나무로 유치를 만들었다. 이후 강수지, 이연수, 지희가 포함된 여자팀과 남자팀으로 각각 나뉘어 윷놀이를 시작했다. 상품은 말린 생선으로 정했다. 그러나 나무로 만든 육지, 계속 석고기와 관련된 규칙 때문에 게임이 계속 지연됐다. 서로 논쟁이 오갔고 결국 최성국은 민어 그냥 주자라고 소리쳐 웃음을 줬다.